추억의 밑반찬 분홍 소세지를 가지고 소세지 케첩 조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나게 응용해 보세요. 그리고 자, 일단은 분홍 소세지를 준비해 주세요. 상표는 무관하고요. 자, 일단 비닐봉다리를 제거하기 전에 소세지를 기절을 살짝 시켜 주신 다음에 자, 껍질을 까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분 계실 것 같고, 자, 마전사는 롯데표 알뜰 분홍 소세지를 지금 구매를 해서 쓰고 있고요. 하나에 350g 정도 나가는데 200g 정도만 오늘 썰어갖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홍 소세지 껍질을 벗기긴 했는데 살짝 민망한 것 같아요. 자, 얼렁 자 소세지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반을 갈라주신 다음에요. 자, 반달 모양으로 1cm 간격으로 먹기 좋게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분홍 소세지 가지고 케첩 조림 만들어 보시면 오늘 이거 밥도둑 따로 없을 거예요. 뭐 아이들 밑반찬에도 좋고요. 맥주 안주에도 딱 좋으니까 한번 이대로 만들어 갖고 맛있게 드셨으면 해요. 당근은 반달 모양으로 0.3cm 두께로 자 슬라이스 해주시면 되고요. 대파는 먹기 좋게 어슷어슷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홍 소세지 조림에 들어갈 자 부재를 다 썰어 봤고요. 맛있는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굴소스는 25g 정도 한 스푼 수북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백물엿은 12g 정도만 준비하셔서 잘 섞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황설탕을 한 스푼 약 12g 정도만 계량해서 잘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식욕을 좀 땡겨주기 위해서 자 새콤한 맛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환만 식초는 10g 정도만 계량해서 잘 섞어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자 시뻘건 자 오뚜기 케첩 약 80g 정도만 계량해 갖고 잘 섞어 주신대요. 항상 마전사가 얘기를 하죠. 자, 음식은 정성이에요. 자, 양념을 섞을 때는 항상 주문을 외워주세요. 맛있어져라. 그러면 정말 분홍 소세지 케첩 조림이 정말 맛있어지니까 이대로 따라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맛은 딱 찍어 먹으면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가스레인지에다가 시동을 걸어주세요. 불은 중불로 해주시고요. 식용유를 14g 정도 계량해 주신 다음에 소세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홍 소세지와 기름이 잘 어우러져서 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잘 볶아주셔야지 나중에 케첩 조림이 맛있게 나오니까 잘 볶아주시길 바랍니다. 대략 중불에서 한 3-4분 정도 볶아주시면 자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나왔을 때 당근하고 양파를 넣고 같이 잘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분홍 소세지와 자 야채가 서로 볶이면서 자 반갑다고 자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자 이때 이제 양파가 어느 정도 노릇노릇하게 이제 볶였다 싶을 때 좀 돼갖고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양념 소스를 넣고 같이 조리듯이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맛있게 만들어 놓은 양념 조림 양념을 다 싹싹 긁어서 넣어주시고요. 자 고루 한 1분 정도 잘 섞어서 볶아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대파까지 넣고 자 대파에서 어느 정도 숨이 죽으면 깨도 뿌리고 자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전사 가족 여러분들 새콤달콤한 냄새가 거기까지 가나요? 아주 조린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데요. 요거 밥 비벼 먹어도 맛있으니까 요대로 참고하셨다가 아이들 왔을 때 맛있게 해서 드셨으면 해요. 자 구독자님들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와하 차 죽이네 냄새. 구독 맥주 안주에도 딱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소세지 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맛이 전혀 다릅니다. 베리고 딱 좋아요.